시 인천공항. 세간의 매서운 감시에 적발된 압수 물품들이 하나둘 쌓여가는데 종류 불문, 이유 불문, 그 양이 엄청나다. 전체적으로 400건 나오는 날도 있고 적으면 200건 정도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수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 담당자를 따라가 봤는데 그러나 역시 출입금지 장벽에 부딪힌 제작진. 어쩔 수 없이 담당자에게 카메라를 부착해 압수 물품의 행방을 지켜보기로 했다. 압수 물품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세관 유치 창고. 이렇게 유치된 물품들은 훼손 방지를 위해 일일이 포장을 한 뒤 품목별로 보관된다. 유치된 물품은 1개월 보관을 하고요. 1개월이 지난 물품은 공매 또는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세관 창고 안에서도 초특급 보안이 이루어진다는 비밀의 장소.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경비가 삼엄한 걸까? 철통 보안 속에서 감춰진 것의 정체는 바로 비밀 금고. 분실이 우려되는 고가품이 보관돼 있다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는데 최초로 공개되는 세관 비밀 금고의 실체. 과연 어떤 것들이 보관돼 있을까? 뭐 금기에서부터 뭐 시계류, 가방류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금괴. 여행자들이 진짜 여행자들이 밀반입 하려다가 적발된 것이라는데 특별 제작한 뭐 그런 의류가 있어요. 바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자켓이라는 게 숨겨서 은닉해서 가져오는 거. 우리 여행자 휴대폰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게 많습니다. 꼼수를 부리다 적발된 또 다른 금괴. 이게 그 팔찌처럼, 팔찌나 목걸이처럼 이렇게 제작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금괴 밀수. 개인용품이라고 발뺌하기 위해 액세서리로 만든 뒤 아예 차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고가품들은 금고에 얼마 동안 보관되는 걸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찰 때쯤 또 판매가 되고 또 들어오고 판매가 되고 이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사 화물과 중고 자동차의 통관을 책임지는 부산의 용당세관. 이사 화물 특화세관인 만큼 부산 지역 해외 이삿짐 통관의 90%가 이곳 용당세관에서 이루어진다. 중고자동차 역시 수입 통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차들은 다 뭐예요? 이사자들이 들고 온 차량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일반 수입 물품으로 들고 들어오는 차량도 있습니다. 전국 모든 세관에서 수입 통관이 허용되는 신차와 달리 중고자동차는 용당 세관을 포함한 전국 7곳의 세관에서만 통관이 허용된다. 차량 외의 물품들이 차 이제 본네트 프런트 쪽에 같이 들고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밀수품의 은닉 여부와 함께 사고 차량 여부도 검사하는데 사고 차량일 경우 관세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금 이 덮여 있는 이 물건들은 이사물품으로 저희한테 수입 신고가 됐었는데 저희가 검사 결과 이사물품이 아니라 위조 명품 가방들이었습니다. 올해에만 부산 세관에서 적발된 위조 명품은 총 1만 6천여 점. 신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무려 2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압수하고 있고요. 조사가 끝날 경우에는 이제 그 짝퉁 물품은 폐기를 하고 다른 물품은 공매 처분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